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예쁘다. 12월 31일. 인심. 아빠가 해준 거를 어제부터 맛있게 먹고 있는데 꽁치김치찜을 아빠가 되게 맛있게 잘해주거든요. 어제인가 엊그저께부터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와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꽁치김치찜이랑 한나김이라고 되게 시댁에서 맨날 시켜먹는 엄청 맛있는 김가게가 있어요. 공복이면은 속이 금방금방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지금 또 막 안 좋은데 빨리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김치찜 최고야. 엄청 맛있어. 조정하게 드는 것이죠. 분당 밑에 있는 공기가 필터를 거쳐서 여기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속이 너무 안 좋아.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해피 버스데이 버스를 빼고 불어. 오! 태아이랑 대박인데? 아, 손노. 손나만 따라왔어. 129.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 딱 되자마자 까보는 언박싱 타임이랄까? 또 이런 것까지 감사하게. 오, 예쁘다. 되게 빅 사이즈로 보내주시던데? 이런. 뭐야, 이거? 뭐예요? 니트가 아니고 블랭킷이야? 타올? 와, 옷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 만드시네. 가방. 와, 한겨울용 가방. 예쁜데요? 우와. 1등으로 찍었어? 다 자동으로 하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1등으로라도 찍어야지. 귀한 시합이다. 피부과 가서 치료 못하나? 애 때문에 했지. 남은 금방 쏙 다 들어가겠지. 기적처럼. 기적은 기적이라서 기적이라 부르는 거야. 어, 그럼 이제 배에다가 봐요? 초음파? 피를 뽑아야 한대. 피형제 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봤어요. 어, 정상인데? 3mm가 넘으면 문제라 그랬잖아. 3mm장 커녕 1.3mm면요 이러면서. 네, 아, 나는 이게 더 그런 거 같더라고. 그 잠깐 영상에 잡혔지 그거. 영상 1.4mm짜리가 뭐 하나 있더라고. 맞아. 가자.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 승호 씨랑 같이 도착.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인천이에요. 인천까지 왔다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카페를 가길래 1시간 반을 넘게 달려서 왔다는 것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와 멋있구만. 여기 완전 인기 짱이겠다 진짜. 원래 트리였던 것 같은데 트리였던 것 같은데. 오 한라봉 주스 유명해 보여. 속 괜찮지? 2시간 남았어. 내 속 안 괜찮아. 어우 귤 냄새들이. 다들 하나씩 시켜서 까먹고 있지. 뒤에도 까먹고 있지. 까먹고 있는 거 같다. 파일 그대로 달았어. 어우 형 충격 소식 이라고 해놓고 충격적으로 예뻐 하지. 아씨 다 먹었다. 닥터 프로그램 마더스 케어 올인원 1 선물 받았던 건데요. 이게 두 통 받았는데 하나에 28개씩 들어있거든요. 야 거의 한 달치죠? 1월 20일입니다. 14주 이틀차 됐고요. 진짜 오랜만에 수연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만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기껏해야 이제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 정도? 근데 저도 너무 외출을 좀 해보고 싶고 운전도 좀 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친구들이랑도 좀 먹으러 가보고도 싶고 나갑니다. 헤라 블랙 쿠션 21N1짜리를 쓸 거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게 발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볍게 잘 발리고 결이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잘 발려서 트러블 신경 쓰지 않고 바른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선크림 이라 바렸네. 오랜만 또 화장하니까 기분이 좋다. 손끝 다섯 겹 입었거든요. 생로랑의 루즈 워터 스테인으로 이게 사고 가발이 네? 사야? 이거 이거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뭐야? 자 20분이 지났으므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덜렁덜렁하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왔다 진짜. 얼마만이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먹어? 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니 응? 아이스 다듬어 주세요. 아이스 다듬어 주세요. 그래요. 아이 좋아요.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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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몰라서 꼼짝을 못해. 못 움직여. 하지마, 재채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왜, 넌 왜? 이때다 하고 됐네. 폰으로 오랜만에 찍어보네.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4일. 2월 4일 금요일. 16주가 넘었습니다. 어떤 어플에서는 5개월이라고 쓰여있고 어떤 어플에서는 4개월이라고 쓰여있고. 5개월 참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날. 딸일까? 내 친구들은 다 나보고 딸 같대. 딱 한 명만 아들 같다 그랬어.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찍은 거지. 기본적으로. 아, 찍은 거지. 그 감이 근데 이제 촉이, 촉과 감이라는 뭐 거지. 촉이야 그냥 찍은 거. 그래, 여보도 2분의 1 확률을 찍어봐. 2분의 확률 왜 찍어? 틀릴 확률도 2분의 1. 아, 그래서 찍기 싫어? 아, 난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아니, 조금 상관이 아니야. 뒤적뒤적 하다가 탁! 이거네! 라고 찝어주시더라고요. 여보 잘 키워. 잘해. 착한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네. 건강하고 착한 게 최고야. 돈도 많아야 되나? 건강하고 착하고 돈 많은 게 최고야. 공부도 잘해야지. 아! 기형아 검사랑 피검사 막 이런 거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유방 검사도 오늘 오전에 했는데 진짜 순식간에 그냥 초음파로 송송송송 보시더니 어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고서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이제 시기에 맞춰서 검사하면 된다 막 그랬어요. 40세 이상부터. 그리고 이제 저보고 운동하면 된대요. 운동. 그래서 내가 클라이밍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 툭 떨어지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랬어. 그럼 탁구는 돼요? 이랬더니 탁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이야 뭐 맞아봤자 그게 탁구가 갑자기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하셔야 돼요 아니면 탈라요 말이야. 처음에는 선생님이 추천하신 운동이 걷기였거든요. 걷는 운동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산책을 엄청 다녀야 되나 봐요. 여기다 햇살 엄청 따뜻하다. 점심 지금은 3시 조금 넘었고요. 제가 아침을 늦게 먹어가지고 씻고 뭐 하고 또 일하고 하느라고 약간 조금씩 딜레이가 돼버렸습니다. 요즘 진짜로 식습관이 다시 도루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랑이를 생각하면은 이런 마인드가 되다니. 조금 더 그 헬티한 식단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샐러드를 먹습니다. 겨오리엔탈 드레싱을 겸 뚱뚱뚱뚱 안에는 온갖 또 풀떼기들이 잔뜩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또 혜주님 먹는 브이로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식단을 또 다양하게 동기부여 같은 거를 제공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요리에도 관심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종류도 많이 생각이 안 나고 식사 시간만 되면은 그냥 뭐 먹을지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아 이번에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또 즐겨보면서 맛있어! 아침 여보 전 잘 시켰다. 몇 번째 먹는 거지? 오늘은 염색을 하러 갈 거예요. 물론 임산부한테 염색은 좋지 않다고 해요. 화학적인 어떤 냄새라든지 성분이 두피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수도 있다. 이제 뿌리가 진짜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 있고 이번 주말에는 승우띠 친구분의 결혼식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서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뭔가 작정하고 찍는 촬영 같은 거에도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어둡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밝게 밝게 오래 지냈어요. 베이바이 허슬기 오렌지점에 사라가 드디어 점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장 승진 기념으로 가서 또 헤어를 받을 생각인데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요 겉부분만 해가지고 염색을 할 계획이라서 크게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나가볼까요? 다녀올게. 아주 오랜만이구만. 아주머니! 점장님! 아주머니! 볼래? 즐겨찾기가 되었다? 진짜 얼마나 안 다니는지 알겠지? 계속 집에 계세요? 그럼요. 갇혀 살아요. 집에서 나온 게 없는. 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여기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골라봐요. 딸기라떼 먹고 싶어요. 딸기라떼? 확실하구만? 다시 김장 먹어보자.
말도 안 돼. 세월이 야속하구나. 하하.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나왔어요? 진짜 오죽 심심했으면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서 현금으로 한 10만 원 모였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집 앞에 입금하러 갔어. 30만 원 혼자 걸어 나가가지고 슬래퍼 신고 100m 앞에 있는 은행 가서 바람 쐬고 왔어. 진짜 많이 길었다. 그지? 그냥 작작 길러보자 어디. 어차피 되게 나면 애기가 머리 치어 뜯어.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해주고. 지금도 사실 척척이가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 몇 월 달에 나와? 7월 20일. 어떻게 길르지? 진짜 어떻게 길르지? 알아서 밝힐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에티오피 디카페인이 있네. 너무 좋아. 열받아. 왜? 너무 좋아라고 했잖아. 와 진짜 개시커. 와. 와.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나 잘 어울려. 그럼 그럼. 밝은 게 더 잘 어울리지만. 몸이 괜찮아? 그냥 뭐 이제 적응했어? 오, 야 진짜 하루가 다르게 편해졌어. 진짜? 어. 1주, 2주 됐거든? 이렇게 뭔가 컨디션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한 지가? 여기 몇 살부터 플레이 시킬까? 와우. 까매. 이제 머리감만 한동안 갈색물이 질질 나오게. 순정이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아. 개쎄고야.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잘 어울려. 아니야 나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긴 머리를 시커먼 거. 아 그전에는 짧았으니까. 어 항상 이 정도 선에서 끝났었거든 머리. 껌에도 진짜 길었을 땐 완전 밝은 갈색까지는 했어. 안자로 가기 잘했네. 어 신선한데 나름. 응 예뻐. 예쁘다. 끝났다. 스쿼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보, 왜 왔어? 짜잔. 일진 언니 같이 되지 않았어? 일진 언니 그저 일진. 택자기. 저는 지금 관악 미디어 센터라는 곳에 왔고요. 유튜브 멘토링 사업 때문에 와가지고 관리해주시는 분이 차도 타주시고 수다도 좀 떨다 가셨는데 그래서 기다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승호 씨 친구분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거 멘토링 끝나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딱 앉아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벌써 내일이 19주야? 응. 진짜 빠르. 망고만 하면 이만한 건가? 동물 사이즈로는 기니피그만하다. 어 그럼 이만한 할 것 같은데? 저기 이게 여기 이렇게 있어? 이 정도 되면 느껴지긴 하겠다 진짜. 하고 싶었어. 오늘 날 배 만졌을 때 어땠어? 빵빵했어. 빵빵? 어. 근데 왜 자꾸 아랑아 라고만 말하고 누군지 얘기 안 해? 한글을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내 아랑이란 말도 모를 거 아니야? 목소리만 들려주는 거지.
사랑아 이러고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 레러빗 충격. 제가 얼마 전에 갔었던 멘토링 수업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났다 해서 최대한 피해가고 싶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꺼내고